J-POP의 천재 뮤지션, 각종 기록의 여왕, 일본의 국민 가수 우타다 히카루입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하마사키 아유미와 아무로 나미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일본 헤이시대 시대의 3대 가이 중 마지막 가수인 우타다 히카루를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아유나 아무로에 비해 소소한 비주얼에 대학 후배 같은 이미지로 담배 심부름 시키면 왠지 잘할 것 같은 우타다는 애가 생긴 건 평범해도 일본에서 전세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국민 아티스트죠. 1998년에 데뷔해서 지금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악성도 인정받았고 동료 가수들에게도 찬사를 받는 천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우타다는 일본 음악계에 대기록도 많은데 데뷔 앨범 퍼스트 러브는 지금까지 10,000,000장 가까이 팔려 일본 가요사 이래 가장 많이 팔린 대기록을 세웠고 두 번째 앨범 디스턴스는 발매 첫 주 판매량 300만장에 전 세계 판매량 초동 2위, 일본 초동 2위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발매된 싱글 Flav of Life는 약 922만 건의 다운로드 건수로 J-POP 음악 중 가장 많이 다운받은 디지털 음원이 되었고 2008년에 나온 앨범 Heart Station 역시 가장 많이 유로로 다운로드된 앨범이죠. 자, 일본에서 딱 100명밖에 없다는 아주 희귀한 성씨인 우타다를 쓰는 우타다 히카루는 1983년 1월 뉴욕 맨하탄 출신으로 음악 PD인 부친과 앵카 가수 모친 사이에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미국과 일본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양국을 오가며 자랐기 때문에 영어와 일본어가 능통한 우타다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공연장과 스튜디오를 자주 다니면서 음악적 끼를 키워갔고 그녀가 10살이었던 1993년엔 U3라는 가족 밴드도 결성해서 스타라는 앨범에 참여합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자작곡과 일부 커버곡들로 만든 프레시어스 앨범도 녹음하는 등 어린 나이에도 남다르게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정신분열증을 앓던 모친과 6번 이상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던 불안했던 가정환경 때문에 우타다는 수도 없이 뉴욕과 도쿄를 오가며 살았고 5살 때 이미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 그녀는 학업과 음악 활동을 함께 병행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와 주말에 레코딩을 했고 방송에 나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TV 출연 없이 라디오로만 노래를 선보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잘 들을 수 없었던 그녀의 세련된 R&B 스타일의 팝 뮤직은 20, 30대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우타다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1998년 12월 그녀의 첫 번째 데뷔 싱글 Automatic Time Will Tell이 발매되는데 첫 주 오리콘 순위는 20위에 그쳤지만 꾸준히 롱런하고 인기를 얻으며 더블 밀리언이란 데이트를 치게 되고요. 1999년 2월엔 하우스 스타일의 두 번째 싱글 Moving On Without You를 선보여 1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이뤄냅니다. 바로 이어 3월 10일엔 일본 가요사의 길이 남을 명반인 우타다의 정규 데뷔 앨범 First Love가 발매되는데 발매 첫 주만에 200만장 전부 매진되고 2주 차엔 100만장 이상이 팔려 토탈 860만장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땐 일본의 음반가게 전체가 우타다 히카루 1집이 매진되어서 없어서 못 팔았고 뉴스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빅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이 최고의 명반인 퍼스트 러브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지금의 음반시장 하락장에서 볼 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라 추측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J-POP 시장을 선도했던 코모로 테치아 사단 계열, 빈 계열, ABX 계열 등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일본 대중들은 새로운 음악을 원했고 이때 우타다 히카루의 곡들은 신선하고 세련된 사운드의 대중적인 멜로디로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또한 15살짜리 소녀가 이 앨범의 모든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불렀기 때문에 더욱 대단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평단의 반응도 팝을 기반으로 60-70년대 일본 가요 코드를 결합해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든 뮤지션은 우타다 히카루가 최고라고 극찬할 정도였지요. 백보컬 및 작사 작곡, 편곡 모든 걸 혼자 다 해먹는 신의 경지에 이른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우타다는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잘 못하는 영어 발음도 완벽히 구사했고 신비한 이미지까지 함께 있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녀의 등장은 당시 선배 가수들과 이후 데뷔하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많은 동료 가수들이 퍼스트 러브를 극찬하고 명반으로 손꼽았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봄방학 때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첫 라이브 공연을 가졌고 6월인 여름방학 때 첫 TV방송에 출연하는데 우타다의 첫 TV 출연은 28%로 역대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고 그녀가 노래를 부른 후엔 순간 시청률 33.6%로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타다가 TV에 나오기만 하면 역대 시청률 1위나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 퍼스트 러브 이후에 발매된 싱글 Addicted to You, Wait and See, Risk는 전작의 대박으로 발매 전부터 예약이 폭주했고 두 싱글곡 모두 160-170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확고한 천재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6월엔 For You, Time Limit을 발매한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8월엔 첫 전국 투어 Bohemian Summer 2000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어서 9월엔 공부를 잘했던 일본 사람이자 미국 사람인 우타다는 도쿄대학에 안 가고 미국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지요. 2001년 2월엔 드라마 히어로의 주제가 Can You Keep a Secret? 발매하는데 음반 판매량 148.5만장으로 2001년 오리콘 연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본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에게 물을 따라주며 실례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는 웨이트리스 까메오 출연시는 순간 최고 시청률 39.4%를 기록합니다. 3월에는 2집 정규 앨범인 디스텐스가 히데의 라이벌인 하마사키 아유미의 베스트 앨범 어 베스트와 같은 날 동시 발매가 되는데 두 가이의 대결에서 우타다의 디스텐스는 첫 주 판매량 300만장, 세계 앨범 역대 초동 판매 1위라는 또 한 번의 대기록을 세우며 위클리 1위를 차지했고 하마사키 아유미의 어 베스트는 280만장으로 역대 2위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주 차에선 아유가 2000장의 차이로 다시 1위로 역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전성기를 누리던 우타다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2002년 5월 5cm 크기의 심각한 난소 종양이 발견되어 적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호르몬 치료제 부작용으로 체력도 약해지고 잔병 치레가 많아지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라이브 공연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투병 중에 발표한 정규 앨범 딥 리버는 초동 235만장, 총 판매량 360만장이라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호평을 받게 되죠. 그해 9월엔 19세의 나이로 15살 연상의 사진 작가 겸 영화 감독인 키리야 카즈토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무로 나미에처럼 어린 나이에 나이차가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당시 일본 사회가 뒤집어졌고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 활동을 잠시 했지만 실패했고 1년간의 공백기를 가지다가 2005년 가을부터 Be My Last, Passion, Keep Trying 싱글들을 2-3개월 간격으로 발매하는데 난해한 가사에 인기 저하로 인해 그녀의 음반 판매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타다 히카루의 색깔이 가장 짙은 다섯 번째 스튜디오 앨범 울트라 블루 역시 음반 판매량 90만장으로 그간 그녀가 데이트를 쳤던 정규 앨범 중에서 유일하게 오리콘 밀리언에서 밀리게 되는데 그래도 음반 시장 침체기를 감안한다면 90만 장도 많이 팔린 거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6년 만에 개최한 두 번째 전국 투어 우타다 유나이티드 2006은 최고의 무대 연출과 연주를 보여주지만 우타다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아 편차가 크고 성대 폴립으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조건에서도 2007년 2월 드라마 꽃보다 남자 2의 주제곡인 플레이버 오브 라이프는 유료 다운로드 700만회, 2008년에 800만회, 2011년엔 900만회를 돌파해 J-POP에서 가장 많이 팔린 디지털 음원으로 대기록을 세웠고 음악성에서도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해 3월엔 결혼생활 4년 7개월 만에 서로 간의 생활처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후에도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8월에는 에반게리온 서의 주제곡을 발표했고 이어서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인 하트 스테이션을 발매하는데 2009년 1월 오리콘 기준으로 100만장을 돌파해 일본 여성 솔로 가수 마지막 밀리엄 정규 앨범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다운로드에서도 토탈 2천만회가 넘었는데
이건 역시 J-POP의 최다 기록이죠. 2009년 6월엔 에반게리온 파의 주제가 Beautiful World, Plain Acoustic Mix, Digital Woman으로 발매했고 이후에 개봉된 에반게리온 Q의 주제가 사쿠라 나가시 역시 그녀가 부르게 되지요. 2011년부터는 음악 활동을 잠정 중지하고 인간 활동 선언인가 그걸 하고 긴 휴식기를 가지는데 2003년 8월 22일 그녀의 모친인 후지 케이코가 신주쿠 고층 맨션에서 투신하는 자살 사건으로 우타다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황색 언론들은 그녀를 너무 괴롭혀서 우타다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2014년엔 호텔 바텐더로 일하는 8살 어린 이탈리아 남성과 재혼을 하고 다음에 아들도 출산하게 되고요. 2016년 9월 꽃다발을 너에게 한여름의 소나기가 수록된 8년 만의 정규앨범 팬톰메로 다시 가요계에 복귀하였고 100만 장이 넘는 판매고에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그의 솔로 아티스트 최다 음반 판매량을 갱신하는데요. 2004년 이후 오리콘 앨범 차트 4주 연속 1위, 6주 만에 오리콘 판매량 50만 장을 돌파, 연간 차트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그해 12월엔 특별히 홍대 가합전에도 최초로 출연하였고 2015년엔 The Backhorn의 25번째 싱글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의 공동 프로듀서 피아노 백보컬로 참여하게 됩니다. 2018년 1월부턴 후배 가수의 데뷔 앨범을 직접 프로듀싱하면서 프로듀서로 활동을 시작했고 4월엔 이탈리아인 남편인 프란체스코 칼리아노와 이혼해 아들은 우타다가 키우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타다 히카루를 비롯한 아무로 나미에와 하마사키 아유미 등 헤이세이 시대를 풍미했던 3대 가이 모두가 싱글맘이 되는 희한한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이어서 11월엔 한 달 동안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히카루 우카다 Laughter in the Dark 투어 2018을 개최하였고 아유 어렵네 발음하기. 그녀는 공연 때마다 감격해서 종종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2019년엔 킹덤 하츠 3의 주제가인 Face My Fear를 발매했는데 6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했고 2월 2일자로 빌보드 핫 198에 오르게 됩니다. 빌보드 핫 100의 진입은 일본 가수로는 9번째며 우타다 본인은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올해 8월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핫100 1위를 했으며 최근엔 라이프 굿 온도 1위를 했으니 두 번이나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이지요. 우타다의 데뷔 22주년을 맞이한 올해 2020년 5월엔 새 싱글곡인 타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를 차례대로 발매하였고 매주 일요일마다 인스타 라이브를 열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열혈 팬이라서 신극장판의 모든 주제가를 맡아서 그녀가 불렀는데 이번 2021년 1월에 개봉될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완결편 릴리즈의 테마곡 One Last Kiss 역시 그녀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근에 공개되었죠. 자,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팬들이 많고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가수 J-POP의 역사상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천재 싱어송라이터 우타다 히카루 헤이세이 시대를 대표한 여신임에는 틀림없네요. 그녀가 늘 건강하게 음악 활동을 잘하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자드 보컬 이즈미 사카이의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初めてのルーブルは なんてことはなかったわ